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강선장 역을 맡은 이정은이고 오일룡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오일룡? 우리가 지금 갈 곳은요. 네. 해공단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마을 제3공단. 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뭐야? 감? 감을 한번 찍고 네. 여기 이렇게 네. 그 다니면서 네. 감을 따먹고 싶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좀 저 슈퍼마켓 내가 있고 슈퍼마켓 외관을 이렇게 제가 여기 세트를 딱 보고 네. 그 그림과 너무 흡사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옆에 배경하고도 너무 네. 잘 어울려요. 옆에 이렇게 또 꽃밭이 아름답죠?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 네. 아, 어디론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난 볼 때마다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에 오게 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이제 이 마을에 처음 오게 됐어요. 여기 이제 망자 마을이니까 당연히 죽어서 왔고 앞에 계시는 강선장님 만나서 이 마을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 딱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강선장님과 식사 데이트. 식사 데이트를 통해 마을에 적응을 하곤 하죠.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 역시도 네. 여기 마을에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여기에 망자들이 올 때마다 제가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비결도 네. 그분의 노하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밥을 먹이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그것도 스포입니다. 왜냐면 제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밥을 먹일까요? 정말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상공단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어머! 와 여기서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지. 시즌 1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OX 퀴즈를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 드라마는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이다. OX 공포물은 아니지. 귀신은 나오는데 공포물은 아니다. X. 기후과 장판석은 귀신이 보이는 무당이다. 아니다. X. 이 중에서는 시체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 살아 돌아다닌다. 저희 드라마가 실종 사건을 다뤄서 시청자분들이 좀 무서운 드라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무서운 공포물은 아니고요. 꼭 봐야 한다고는 안 할게요. 한마디 그냥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을 갖고 찍었던 미싱. 미싱 2는 연기 천재 배우들이 나온다. OX. 네, 지금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우리의 전방. 네. 슈퍼입니다. 슈퍼. 네. 오늘은 슈퍼 안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대 주인이 아니고요. 시즌 1에 보셨던 토마스 같은 분이 여기에도 존재하셨고요. 네, 제가 물려받았어요. 네. 대상 증식. 네. 여기가 굉장히 시내가 넓어요. 여기 아이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는 애가 누가 좀 넓은 거 6대 대부분이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고구마 같은 거. 이쪽으로 가보시면 네. 여기는 아이들의 이렇게 낙서가 네, 이게 벽에는 애들이 머물러 갔던 아이들이 남겨놓은 낙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엄마 마음 아픈 분들도 있죠. 네. 엄마 보고 싶어요. 가끔 이제 손님도 오시면 여기 판석 씨도 여기 와가지고 현지 아빠도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식료품 창고가 있어요. 네. 네. 지금은 많이 비어있죠? 네. 여기 마을에서 좀 사라지면 물건이 다시 다음날 채워집니다. 요술같이. 우와. 네. 곧 채워지나요, 다시? 네, 곧 채워집니다. 오늘 밤에 오시면 다시 채워져요. 우와. 제 마음에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낮잠을 생략하는 걸로 네. 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화장품 옛날에 이거 못난 인형 이거 아시죠? 반지꼬리 같은 거 비키니 옷장이라고 하죠? 아 저는 몰랐는데 아 몰라요? 네 비키니 옷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인류 최초로 공개되는 기억의 방. 여기가 왜 기억의 방이라고 불려지게 되냐면 이 마을을 거쳐간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있는 물건들을 보관해놓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 중에서 딴 사람들도 못 봐요. 저만 봐, 저만. 별별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쓰던 핸드백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받았던 자기 기념품인 어떤 상장도 있고요. 또 여기 오래된 이런 전축도 있습니다. 수건, 수가 놓여져 있는 이 수건은 또 어느 여인의 물건일지. 제가 애정하는 물건은 여기에 강선장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은 여기 없네요. 그 기억의 방에서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 제가 일기를 씁니다. 제가 좀 한때 문학을 꿈꿨던 그 소녀로서의 꿈을 가지고 기억의 방, 강선장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눈여겨봐주세요. 예쁘게 봐. 여기 호수가도 처음인데 이제 오늘은 마을에 온 승재를 처음 만나는 씬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 갈대가 엄청 이뻐요. 여기 뒤에 보면 청풍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청풍정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를 보면 정말 뷰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조용히 힐링하러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실제로 오면은 오늘 저희하고 성공단 투어 재밌으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미싱을 애정하는 이유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TVN 월화 드라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 2 월요일 화요일 밤이에요. 우리 TVN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